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에띠의 프란체스칸 성지들 중에서 포초 부스토네와 라 포레스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은 두 개의 성지들 폰테콜롬보와 그레초를 만나보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리에띠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나무가 울창한 이 산 속에 1217년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처음 오셨을 때 숲속에 있는 한 샘에서 비둘기들이 샘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성인께서는 이곳의 이름을 비둘기들의 샘이라는 뜻의 폰테콜롬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훗날 샘이 있는 곳 바로 앞에는 작은 경당이 세워졌고, 그 샘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폰테콜롬보 샘을 지나 계속 걸어 올라오면 성지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프란치스칸 수도원의 정원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대를 거치며 계속해서 증축된 역사를 보여주는 미음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정원에는 수도자들이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우물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폰테콜롬보 수도원은 15세기 이후로 여러 차례 개축과 증축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까지도 작은 형제 외에 로마 관구 수련소로 사용되고 있어 수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젊은 지원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수도 생활을 배워가곤 합니다. 1450년 니콜라우 추기경의 축성으로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이 성당에는 1925년에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곳과 관련된 성인의 생애 중 몇 장면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인의 생애 말년의 중요한 사건들이었던 눈수술을 받으시는 성인의 모습과 회귀를 작성하시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당의 입구 위쪽에는 잠시 후 소개드리게 될 그레초의 구유 예식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모자의 그림 바로 옆에는 폰테콜롬보에서 작성하신 최종 회귀의 사본이 걸려 있는데, 프란치스칸의 생활 양식이라 부를 수 있는 회귀의 일장에는 작은 형제들의 회귀와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작은 형제 외의 수사였던 피사의 요한이 1645년에 완성한 목각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최종 회귀의 작성 때에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발현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작품의 왼쪽 상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귀를 건네주시러 떡갈나무 위에 내려와 앉아 계시며,
프란체스코가 작성한 회유가 당신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프란체스코는 오른손을 들어 온 신뢰를 주님께 바치며 가슴에 가져간 왼손으로는 마음속 깊숙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프란체스코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던 레오 형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프란체스코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반면 뒷배경으로는 엄격한 회규 작성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수도자들의 한 무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작은 성당이 등장하는데 이 성당은 프란체스코가 폰테콜롬보에 오셨을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 경당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당의 제대 뒤편으로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소박한 가대석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 수도자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모여 앉아 노래로 성무일도를 바칩니다. 가대석 위에 적혀 있는 글귀가 마음에 남습니다. 가슴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혀의 놀림이 헛되도다. 이제 수도원 성당을 떠나 거룩한 바위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성인께서 회귀를 완성하셨던 바위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소는 로미토리오라고 불리는 은둔소인데 바로 이 장소에서 돌아가시기 1년 전인 1225년 말에 성 프란치스코는 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바로 옆에 소박하고 단순한 경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인 당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당으로 성인께서는 이곳에서 레오 형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경당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자리한 제대 또한 작고 소박한 초기의 단순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많이 손상되긴 하였지만 후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대를 중심으로 입구 쪽을 바라볼 때 왼편으로는 이 경당의 주보이신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그려져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온몸을 덮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회개하는 이들의 주보 성녀입니다. 그 맞은편으로는 창 벽간이 있고, 작은 창 오른쪽으로 타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그리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막달레나 경당을 지나 거룩한 바위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 리에티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가다 보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봉헌된 또 다른 경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당은 14세기 초에 거룩한 바위 위에 건축되었으며 내부는 역시 타오 십자가 모양의 단순한 제대가 있는 아주 소박한 장소로 경당에서 거룩한 바위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이 자리에 경당이 지어지게 된 이유를 쉽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폰테콜롬보의 거룩한 바위는 1223년 성인께서 몇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후 여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를 간청한 곳으로 깊이 7m, 폭 1m의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성인은 여기 머무실 때 40일 동안 단식하셨고, 동굴 옆에 있는 떡갈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발현하시어 회귀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성인이 불러주시는 내용을 받아 적었던 레오 형제가 머물던 동굴이 있는데 한 번은 성인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앉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려던 레오 형제가 동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기적적으로 돌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레오 형제의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폰테콜롬보 성지 소개를 마치며 마지막 소개드릴 성지인 그레초로 떠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 사건은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실 때 성인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성탄의 신비를 묵상했던 체험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겼고 그때 느꼈던 뜨거웠던 체험을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1223년 그레초에서 그의 겨울을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이 동굴에서 구유를 꾸미고 성탄 자정 미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유의 동굴 경당은 최초로 구유를 꾸몄던 바로 그 동굴에 1228년에 지어졌으며 구유 동굴 경당을 중심으로 성인이 머무셨던 기억들을 보존하면서 후대의 프란치스칸 수도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성 프란치스코의 침실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길이가 7m 되는 복도의 끝에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인께서 주무시던 자리라고 합니다. 도르미토리오 바깥쪽으로 부엌과 식당으로 사용된 레페토리오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음식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아궁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레페토리오를 지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바로 전에 포도주나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벽을 판에서 만든 작은 저장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거룩한 사부 성 프란체스코의 와인 저장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계단 오른쪽에는 성 베르나르디노의 설교대가 있습니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성 보나벤투라와 더불어 프란체스코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성인이자 개혁자이셨고, 두 성인 모두 이곳 그레초에서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옛 성당과 가대석,
그리고 또 다른 침실들이 있습니다. 성 보나벤뚜라가 수도의 총봉사자로 재직하던 시기인 1257년부터 1273년 사이에 만들어진 방들이기 때문에 성 보나벤뚜라의 도르미토리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긴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마주 보며 수도자들의 독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이 13세기 건축물은 성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신 지 50년쯤 후에 세워진 것으로 오른쪽 첫 번째 방에서 성 보나벤뚜라와 성 베르나르디노가 거주하셨습니다. 침실을 나오면 바로 수도자들이 기도를 바치는 가대석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대석은 15세기 때 성 베르나르디노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무로 된 의자와 조명시설 그리고 독경대 등이 당시의 소박함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할 때 사용되었던 오래된 향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을 크게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가대석을 지나면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아주 특별한 성당이 자리합니다. 이 성당이 봉헌된 해가 1228년이었으니 바로 프란치스코가 시성된 직후에 이 성당이 지어진 것이고 즉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세계 최초의 성당이 되는 셈입니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 천장에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제대와는 14세기 초반에 나무판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는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이 표현되어 있고 감실 옆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찬미송이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